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도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준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리퀘스트 해주셨던 비디오입니다. 역시 데프잼 타일랜드 계정에 올라온 새로운 뮤직비디오죠. 아웃다와 YB가 함께한 4D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까 해요. 이 곡 굉장히 좀 경쾌하고 신납니다. 특히 저는 가사가 좋더라고요. 저도 가사를 좀 요번에는 한 70% 80%는 이해했어요. 대충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도 보면은 매력적인 남자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되게 좋은 남자고 멋진 남자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는 비디오고, 그리고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이런 오피스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해프닝들을 약간 좀 담고 있는 비디오라서 굉장히 익살맞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프로듀싱은 DJB가 했잖아요. DJB 프로듀싱들이 좀 뭔가 경쾌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YB가 예전에 AU 같은 곡들 막 들어보면 밝고 포지티브 바이브가 막 넘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YB의 스타일? 약간 그런 거 보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어요. 최근에 막 YB는 막 각자 솔로든 뭐든 막 좀 어둡고 굉장히 러한 트랙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YB는 굉장히 좀 밝은 텐션의 YB를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또 다른 아티스트가 한 명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위리아파? 이런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아웃다에 언급을 하네요. 아웃다 랩 참 잘하죠. 아웃다는 제가 보면 되게 좀 흥미로운 캐릭터인 게 굉장히 뭐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반듯하고 깔끔하고 뭔가 젠틀한 느낌인데 랩을 뱉는 거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그 스킬풀하단 말이죠. 되게 반전 있는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좀 재밌어요. 일단 보도록 하죠. 데프잼 타일랜드의 4D입니다.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t 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JB! 아 진짜 아웃다는 여기 진짜 사무실 직원 같아. 복장이 더더욱 직원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 약간 AU의 파트 2 같은 느낌이야. 저는 YB의 어떤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퍼포먼스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뭔가 잘 놀아본 플레이보이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게다가 춤을 진짜 잘 추더만. 이분들 댄서 출신인 것 같은데 맞죠?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 아, 되게 목소리 되게 좋다. 오토튠 걸리 아웃다 목소리 말이에요. 나 이거 뮤직비디오 보니까 그거 생각났어. 듀얼드 산타나의 옛날 뮤직비디오죠. 클락워크라고 듀얼드 산타나가 사무실을 배경으로 막 청소부가 되기도 했다가 막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막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뮤직비디오로 담은 비디오가 있거든요. 약간 클락워크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 역시 사무실은 뭔가 뒤에도 딱 보면 알겠지만 치열한 전쟁터 같아. 아, 이렇게 있으니까 아웃다가 뭔가 되게 모습이 불안해 보여. YB 둘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연기 되게 잘한다.
엘리베이터에 다수의 여성들이 있고 남자 혼자 있으면 아 진짜 숨 막혀요. 아 연기 진짜 잘해. 자만도 뭔가 넋이 나갔어. 넋이 나갔어. 저 아웃다 이렇게 신나게 랩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듣네요. 되게 재밌다. 아까는 막 다 외면했었는데 세 명을 지금은 막 인기남이 됐어. 트랙이 되게 대중적이에요. 듣기가 편해. 아 이것도 디렉터 넷이 연출했어? 이야 진짜 많이 연출하네요. 힙합 뮤직비디오 웬만한 건 다 디렉터 넷이 하는 것 같아요. DJB 트랙은 참 언제 들어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대중적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되게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힙합 트랙들을 좀 많이 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이번 트랙도 그래. 폴디도 그래요. 일단은 가사 내용도 되게 재밌는데 이 영봉하고 아웃다 연기가 진짜 이거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음악도 괜찮은데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니까 더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어. 힙합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오해? 뭐 힙합 하는 사람들은 뭔가 맨날 나쁜 남자일 것이다. 뭔가 뭐 갱 느낌의 아웃핏을 막 갖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해들이 많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반전적이고 굉장히 착한 면들도 되게 많은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가사도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 남자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하나 뭐 반전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얼굴을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막 엄청 뭐 놀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담배를 피지 않아요. 그리고 술을 마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술을 조금 멀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